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지금 북한 상황을 한번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김태우 박사입니다. 전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내셨고요.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여러분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공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어떤 이유인지 이 알림이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은 SNS 같은 데좀 이렇게 공지를 해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특히 이렇게 좀 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SNS에 공지를 좀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김태우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뭐 국감에는 윤석열 대 추미애 대결 구도가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다른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가려진 감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또 북한 이슈도 국민들이 많이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그 국감 소식 또 소식이지만 그 말고도 10월 중에 너무 많은 소식들이 있었죠. 뭐 당장 박정희 대통령 41주기 행사가 있었고 또 안중근 의사 110주기 행사,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뭐 이런 그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막 쏟아졌는데요. 그중에서 제 같은 사람을 가장 우울하게 만든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들이 선보이고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무력 시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 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식에서 한미 원조를 다시 강조했는데 이게 그 앞으로 한중 관계의 격랑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있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제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그 10월 10일 날 심야 열병식에서 기존보다도 훨씬 더 대규모였고 그다음에 핵무기와 같은 부분에 좀 특별한 점들이 많이 관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박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그날 많은 무기들이 선보였지만, 핵무기로는 신형 ICBM, 신형 대륙간 탄도탄, 그리고 또 북극성 4A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죠. 이두 가지 핵무기가, 저희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재래무기로는 뭐 신형 탱크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초대형 방사포 여기에 상당히 주목했습니다. 특히 그 핵무기 두 종류 ICBM과 이 SLBM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연말에 예고했던 새로운 전략 무기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하고 대화가 여의치 않고 또 그해 10월에 있었던 스톡홀름 실무 대화에서도 아무런 성과 없이 무산이 되고 난 후에 거의 협박조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조만간 세계는 우리의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뭐이 얘기는 미국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이제 대놓고 핵무기를 또 만들 것이다. 이렇게 협박한 것인데, 바로 그 무기가 이번에 등장한 신형 ICBM과 북극성 4A라고 하는 이두 가지 무기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전략 무기가 ICBM과 SLBM일 것이다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가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그 이유도 사실 명백합니다. 북한이 지금 어떤 핵 역량, 어떤 능력을 추구해 왔느냐, 어떤 동기로 어떤 역량을 추구해 왔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다 예상했던 무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CBM 대륙간 그 탄도 유도탄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그 SLBM을 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이번에 이제 열병식에서 선을 보였던 초대형 방사포는 기존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아닙니다. 구경이 늘어나고 사거리가 많이 늘어났죠. 얼마 정도 됩니까, 사거리가? 지금 뭐 통상 과거에는 뭐 방사포가 240mm, 300mm 뭐 이랬는데 지금은 600mm, 직경이 600mm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방사포죠. 사거리는 이게 얼마 정도 이제 됩니까? 사거리가 한 400km 정도 예상이 되는데 북한이 이 무기를 휴전선 근처에 배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 핵심 군사 기지들이 다 사정권 안에 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 대구에 있는 우리 공군의 주력기 F-15K 이 대구 공군 기지까지 다 아마 사정권에 들 것이고 이 동쪽 동해에 있는 뭐 일함대 사령부, 이 평택에 있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 또 이번에 우리가 다시 새로이 가져오는 최신 얘기가 F-35 스텔스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청주 병장에 이제 그 근거를 두게 되는데 이런 그 중요한 기지들이 모두 다이 북한 방사포의 사거리 안에 들기 때문에 뭐 북한이 원한다면 전쟁 초기에 이런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 군사 우위가 더욱 확실해지는 그런 무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이걸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대개 추정치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예, 뭐 최근에 새로 개발한 방사포에 대한 숫자는 뭐 아직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러나 이미 우리 수도권 같은 것은 그보다 작은 방사포 사거리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서울 인근에 배치한 방사포들을 일제히 포격을 개시한다면 1시간에 만발 이상의 폭탄이 서울로 쏟아질 수 있다. 예. 뭐 이런 추정치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사포는 연발탄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방사포를 배치해서 쏟아내면 이것이 비 오듯이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하고는 안 방어망으로는 되겠네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재래식 무기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를 휴전선에 좀 전진 배치시키면 전국이 다 커버된 제주 제외하고는 다 커버가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뭐 거의 다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대륙간 탄도유도탄 ICBM을 저렇게 이제 위용을 가시하고 또 그것을 또 자랑하고 또 그걸 위협 수단으로 삼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속내가 들어 있습니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북한이 사실 미국하고 핵전쟁을 할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서 미국과 게임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대미 전략과 대남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예. 북한 대미 전략 핵심은요, 우선은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말려야 한다는, 소위 미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런 예. 다급한 이건 수세적인 목적이라고 할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이 한미 동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미국 국민들이 북한이 ICBM을 시험을 하면 항상 미국 정부를 향해서 묻는 것이죠. 아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데 우리가 이런 핵 위협을 무릅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어야 하느냐. 이게 소위 디카플링 이펙트, 동맹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대미 전략은 전적으로 이두 가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대남 전략도 있습니다. 대남 전략 핵심은 역시 동맹 무력화입니다. 첫째가 이 한미 동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북한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대남 전략을 아무것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면 공격도 불가능하고 또 주체 통일도 안 가. 예. 이거를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핵 역량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ICBM에다가 머빙 시스템까지 갖춘다면 예. 머빙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탄두 독립 비행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한 기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이것들이 일정 시점이 지나면 분리해서 각각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이런 다탄두 것까지, 독립 예, 비행체. 비행체, 예, 예.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MIRV입니다. MIRV. 예. 예, Multiple Independently Reentering Vehicle. MIRV. 예. 이걸 뭐 보통 머빙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 미국을 그만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핵 문제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이 다탄두화된 이 ICBM까지 욕심내는 것은 멀리 보면 스스로의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 다탄두화되어 있는 대륙간 탄도탄이야말로 어떤 계기가 닿으면 선제 공격을 통해서 먼저 파괴하고 싶은 그런 무기겠죠.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화를 불러오는 이런 무기가 되기 때문에 전략가들은 이런 무기를 most destabilizing weapon이라고 부릅니다. 모스터. 가장 예, 불안정, 스스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무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김태우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해야 될게 많네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종전선언을 이렇게 서두르는 것도 그 자체 하나가 바로 한미동맹의 이완이라든지 또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죠. 아, 물론입니다.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성격의 합의들인데요. 한마디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한과 중국의 수건 사업입니다. 수건 사업. 70년 묵은 수건 사업입니다. 예,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안에 있는 좌파들이 어떤 주장을 할것 같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제 평화가 왔는데, 우리 뭐 국가 보안법이 왜 필요하냐? 국정이 왜 필요하냐? 한미동맹이 왜 필요하냐? 미군이 왜 필요하냐? 이런 엄청난 선전 공세, 뭐 평화 공세가 펼쳐질 것인데, 그러나 실상 우리 안보가 안전한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하는 이런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보 원칙을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무늬만 평화. 예, 이런 평화를 가져오면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동맹이 허물어지고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근거, 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상당한 주한미군 존재 근거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참볼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일방이 순수하지 않은 마음,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 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반드시 깨졌다. 예, 반드시. 그리고 그때, 예, 반드시 깨졌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라면,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굉장히 많은 예를 들수 있고요. 그 경우에 그 상대는 결국 이쪽의 안보 태세를 이완시키고 방심하게 만드는 평화 공세 수단으로 종전선언을 사용해왔다. 항상. 우리가 이런 역, 예,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교훈을 안다면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종전선언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북한이 핵무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북한이 대남 전략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북한이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핵게임을 벌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종전선언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한다고 봅니까? 뭐,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이런 순진한 생각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면, 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이 가져올 그 후유증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깡그리 깨부수고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사상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떤 경우라고 제가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종전선언을 얘기할 때는 결코 아니다. 아니다라는 그게 아니다. 말씀은
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유도탄인데 이거는 이제 물밑을 막 움직여 다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무기로서는 굉장히 어떤 최종 병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네, 뭐이 잠수함이 탑재하고 다니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죠. 예, 이게 전략적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예, 기존에 개발된 핵무기들 중에서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것이 바로 SLBM입니다. 우선 이게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요. 잠수함 성능이 우수하다면 이 잠수함을 미국 근처까지 진출시킨다면 이 SLBM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본토를 위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 또 대미 협상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을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발사되는 방향과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난데없는 방향에서 난데없는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방어가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나 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 시스템은 SLBM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사실상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무기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게 이제 가장 SLBM이 중요한 가치인데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손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 지상에 있는 무기들은 미국의 선제 공격에 다 부서지겠죠. 부술 수다 예. 그러나 바다 속에 있는 잠수함이 싣고 있는 무기는 선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이 북한이 미국 선제 공격으로 타격을 입어도 반드시 미국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억제죠. 강력한 대미 억제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요,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most stabilizing weapon, 가장 안정적인 무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선제 공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선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수함에 실린 미사일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상대가 먼저 공격하면 반드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데에도 월등한 이 전략적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일찍부터 SLBM에 눈독을 들여온 것은요, 그만큼 이런 가치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얘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뒤처져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이 전략적 가치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SLBM 같은 경우는 핵 추진 잠수함에 의해서 이제 발사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뭐 반드시 핵추진 잠수함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디젤 엔진 잠수함에서도 발사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다만 이제 핵추진 잠수함일 경우에는 잠항력이 무한대이기 때문에요. 미국 무한대입니까? 가까이 진출시키고 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죠. 디젤 추진 잠수함은 잠항력이 얼마나 됩니까? 잠항 기간은 무제한이죠. 디젤도 그뭐 야, 디젤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디젤은 뭐 일정 시간 동안 물밑에 며칠 있으면 또 반드시 나와서 이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고 또 다시 물밑에 들어가야 되고 뭐 수리해야 되는 문제, 정비해야 되는 문제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속도도 많이 늦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얼마나 디젤 됩니까? 잠수함이 핵 추진 잠수함의 속도가 시속 뭐 40km, 50km. 바다 속에서요. 예, 바닷속에서 시속 40km면 굉장히 빠른 것이죠. 예, 이제 디젤 잠수함은 보통 뭐 15km 미만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점도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소음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배터리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배터리를 충전해서 디젤 엔진으로 배터리를 전 충전해서 그 배터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정숙성 부분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우수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핵추진 잠수함과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잠항 능력이 핵추진 잠수함이 거의 무한대란 이야기는 그냥 뭐 북한에 지금 기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해에도 있고요. 서해에는 뭐 조그만한 잠수정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예, 거기서 동해. 잠항을 하면은 뭐 대한해협 같은 걸 통과해가지고 태평양을 진입해가지고 미국의 코입까지 가는 데까지 발견될 가능성 상당히 낮겠네요. 뭐 잠수함이 작심하고 물속을 가면 뭐 발견할 수 없죠. 지금 뭐 21세기 들어서 이렇게 군사 기술이 발전했지만 물속에서 상대방을 탐지하는 기술은 음파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아직도 없습니다. 음파 그래서 외에는 잠수함을 식별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지점 밑에는 해제 케이블을 깔아 놓습니다. 아마 지금 뭐 이거는 다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지만 일본은 상당히 이미 깔아놨고요. 미국도 중요한 항구마다 다 깔아놨는데 어느 정도 이게 또 우수하냐 하면 그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같이 만들어낸 똑같은 동급 잠수함들도 엄밀히 따지면 소리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소리를 다 식별해서 이거는 무슨 함이다. 함 이름까지 알아맞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장비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군에서도 최근에 북한이 지금 SLBM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실전 배치가 머지않았다.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서 대비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 바닷속에 있는 것은 현존하는 기술로서는 여전히 음파 탐지기 외에는 없다는 음파뿐입니다. 예, 음파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바다 출신이니까 옛날에 아, 고구려 해군이시군요. 해군이 아니고 저 아버지가 수산업을 하셔가지고 아, 예. 예그 밑에 고기가 있는가를 이 탐지하는 것이 그때 음파 탐지기를 사용하고 근데 요즘에 최근에 가보니까 칼라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고도화됐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없는 거네 그러니까. 네, 그것도 역시 음파입니다. 예, 어군에다가 음파를 쏘아서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과거의 연장선상에 남아있는 그런 분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얘기가 요즘은 전문가들 사이 그리고 군에서도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SLBM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거나 뭐 이렇게 SLBM에 대비하려고 하면은 미국의 용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동해에서 운용을 한다면은 북한 잠수함이 한국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트래킹할 수는 있습니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이제 물속에서 추적해서 그 정보를 미국과 일본과 공유할 수도 있어요. 이 북한 잠수함이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는 문제는 미국과 일본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능이 우수한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으면 한미 공조와 한미일 안보 공조에 굉장히 우수한 수단이 됩니다. 이제 이런 그 전략적 가치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러나 이 지나치게 이 가치를 과장해서도 안 되는데요. 우리 이제 군인들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핵추진 잠수함을 물 밑에 넣어놓으면 소위 언더워터 킬체인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킬체인이라는 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이 허튼 짓을 하면, 허튼 행동을 보이면 그것이 우리한테 날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해서 부수겠다. 이게 킬체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면 이건 과장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설사 말이죠. 우리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이 무기를 싣고 출항하는 것을 추적을 했다 하더라도 의심된다 하더라도 북한 잠수함이 실제로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적대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군 통수권자는 대한민국에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잠수함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과장하지는 말자. 이게 이제 제가 든 사람이 주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하자고 결정하더라도 외교적, 정치적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이 2015년에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개정됐는데, 그 안에 보면요, 한국이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하는 문제를 한미 고위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외교부가 이제 우리도 우라늄 농축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세계 일주를 할수 있는 비행기표를 넣을 수 있는 빈 봉투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마치 일주하는 비행기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일침을 놨는데, 여전히 이게 미국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과거에는 몇또그 과정이, 퍼센트까지였습니까? 과거에는 20%, 지금은 2015년에 20%까지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얼마까지 허용을 했습니까? 우리는 농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 그다음에 이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반확산 정책에 의해서 만류하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이것은 소형 원자로를 잠수함에 싣고 다닌다, 이런 개념 그렇게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원자로가 사용해야 될 핵연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가 사용하는 연료는 농축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지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농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든 20%든 농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 농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농축을 하기 위해서는 동맹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외교적 허들, 장애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었던 월성 1호기의 중요성도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문제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더좀 강조를 하는 네. 의미에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또 모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월성 네, 1호기하고 월성 1호기 논란에서 지금 신문에 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지역 수용성 문제, 이런 것들은 감사원에서 다 이렇게 조사를 했거나 조사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제성 문제만 가지고 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자로를 통해서 발전하는 이 발전 단가가 석탄이나 석유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뭐 태양열의 뭐 30%밖에 되지 않고, 풍력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 환경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인데, 이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주로 이런 주장이고요. 그럼요. 더구나 지난 정부 동안에 이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돈을 7천억 원이나 투자를 해서 주요한 부품들을 다 바꾸어 나왔습니다. 뭐 우리 이제 공 박사님께서는 자동차를 한 20년 탔는데 오래됐는데 폐차를 하기보다는 엔진을 그렇죠. 갈아넣고 부품을 완전히. 갈아서, 예, 한 10년 더쓸수 있으면 더 쓰는 게 이익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돈을 7천억이나 뿌렸는데, 썼는데 그거를 지금 폐쇄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오로지 경제성 얘기일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핵 능력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월성 1호기, 지금 월성 단지에 1, 2, 3, 4, 5, 이제 4호기까지가 중수로라고 하는 원자로입니다. 중수로. 헤비 워터지요. 헤비 워터 리액터. 그러니까 중수를 냉각제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중수로는 캐나다가 개발을 했는데요. 월성 1호기가 들여온 것은 19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과 감정을 상해가면서 캐나다와 협상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뭐박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유 우리는 알죠.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원자로, 지금 24개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자로 대부분은 경수로거든요, 경수로. 그런데 그 경수로는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수로는 이
농축 3 내지 4%까지 농축이 된 연료를 뗍니다. 그리고 한국은 농축을 못하니까 농축된 우라늄을 사가지고 와서 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경수로에서 우라늄을 다 떼고 났을 때, 연료를 다 떼고 폐연료가 돼서 끄집어냈을 때, 그 연료 안에 새로운 물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플루토늄입니다. 그래서 폐연료봉을 끄집어내서 다시 처리를 했을 때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경수로일 경우에는 그 플루토늄의 순도가 높지 않아서 핵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경수로인 그러나, 가문에 네, 중수로일 경우에는, 중수로는 농축을 하지 않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만들어서 그냥 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공 박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수로는 가공을 해서 농축을 한걸 떼는 것이고, 중수로는 가공하지 않은 천연 우라늄을 뗀다고 그랬죠. 어느 것이 더 오래 탈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중수료가 더 오래 탈 가공? 것 같은데 가공한 아니죠. 것보다 가공을 했으니까 질이 높으니까 품질이 높은 그럼 경수로가 더 오래 경수료가 타죠. 더 오래 타겠네요. 예. 그 중수로는 품위가 낮은 거죠. 천연 우라늄이니까. 근데 이거는 빨리빨리 교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콩나물 요리를 할 때요, 끓는 물에 잠깐 데쳐 먹는 게 맛있습니까? 끓는 물에 그냥 확 오랫동안 삶으면 맛있습니까? 당연히 잠시 대체하죠. 데쳐야 그럼 되겠죠. 살짝. 바로 그겁니다. 중수로에서 잠깐 타고 나온 폐연료봉을 해체해서 재처리하면 아주 그러네.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이 생산됩니다. 콩나물로 생각해야 되겠네. 중수로를.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가 감기 들던 시절에 또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미국이 반대에 부딪혀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핵 잠재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캐나다산 중수로를 가져온 겁니다. 계약을 하고 좀 이따가 김재규 흉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80년 초반에 월성 1호기가 가동됐는데 박 대통령은 그 가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숨은 뜻이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요, 말도 안 되는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환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이 안보 차원에서는 더욱더 말이 안 되는 중수를 우리가 개발하고 계속 길러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월성 1호기 감사 문제에서 빠진 것이 뭐냐? 이것이 박정희 흔적 지우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제가 가진 붕괴감이 더 높습니다. 잘 설명이 됐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아주 쉽게 뭐그 콩나물 데쳐가 먹는 거가 그게 압권이네요. 예, 중수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조금 네. 그래 그 이제 초대형 방사포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네. 외신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게좀참 야물다. 참 잘한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들 저렇게 착실히 미리미리 준비할까? 특히 미사일 방어망 체제도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이스라엘은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나라입니다. 뭐, 안보 관련해서 뭐 해야 될 얘기가 뭐 쌓여있지만 제가 미사일 방어 얘기만 하자면요.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진 상태에서 그 북한 핵무기가 날아오면 막아보겠다고 지금 미사일 방어망을 조그만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미군의 사드 기지가 추가로 들어올 때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드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 저 트럭 6대에, 그 트럭 하나에 방어미사일이 6개씩 달려 있습니다. 68이 48, 48기에 방어미사일, 요격미사일 가져오는데, 이렇게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거는 따지고 보면, 층수로 따지면 2층 방어죠. 이중 방어죠. 예, 사드라고 하는 시스템이 140km, 150km 고공에서 한번 방어를 시도하고, 그게 뚫리면, 이 팩, 우리가 가진 한국군의 팩으로 15km, 20km 높이에서 또 마지막으로 방어를 하고 그게 뚫리면 이중, 그냥 땅에 떨어져 터지는 이중,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사중 방어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중. 사중 방어망은.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이 100km 정도 고도에서
방어를 한번 하고요. 예. 또 그게 뚫리면 70km 고도에서 또 방어를 한번 하고요. 그 방어하는 체계들은요, 그다 에로 시스템이라고 이스라엘이 미국과 합작해서 스스로 만든 시스템들입니다. 그 다음에 3차 방어는 우리처럼 이 팩, 이 15km, 20km에서 또 방어를 하고, 마지막에 7km 정도 아주 인접이죠. 인접한 거리에서 방어를 하는 소위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아연돔. 4차 방어망도 있습니다. 예. 이 4차 방어망은 그러니까 3차까지 다 뚫렸을 때 최후의 보루로 막아내는 것이고, 이거는 북한이 방사포처럼 저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포 이런 거 잔잔한 포탄들이 많이 날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까지 막아내겠다고 해서 아이언돔을 설치했고, 아이언돔은 도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에 설치되어 있겠죠. 그 3차까지 다 뚫고 들어온 것을 막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서 반대 데모를 하거나 그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요, 이스라엘이 드론 봄이라고 하는 5차 방어망을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 봄이 뭐냐면요, 무인기 아시죠? 그럼요. 예, 무인기는요, 이 소위 저비용 고효율 무기입니다. 무인기 사람 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해도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 저 사우디 유전이 무인기 열대에 유린되는 거 보셨죠? 그럼요. 그 지금. 무인기 그래봤자, 그건 아주 조악한 무인기, 예. 한 대에 1, 2천만 원밖에 하지 않는 무인기 열대가 그냥 유전지들을 그냥 촛바퀴. 초토화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영국의 공항에서, 무슨 공항에서 무인기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공항을 마비시켰죠. 그 바로 북한 같은 나라들이 탐내는 차세대 무기가 바로 이런 무인기 공격기 같은 예. 것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무인기를 잡아내는 아주 작은 초소형 무인기까지 잡아내는 이 드론돔이라고 하는 체제를 지금 개발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눈독 들이고 있어요. 사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안보 태세하고 이스라엘의 안보 태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박하니까. 예. 우리가 더 절박합니다.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이고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은 북한만 핵을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재래무기에 있어서도 양적 우위는 여전히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위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북한의 배후 세력까지 있고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절박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핵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핵 보유 전략은 그 소위 무정후 핵 보유 전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징후를 보이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핵 실험을 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핵을 가진 것으로 확실하다고밖에 볼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언질들을 흘리고 약간의 징후를 흘리지만 결코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핵 실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꿩 먹고 알 먹는 전략입니다. 북한이 만약 핵 보유한 걸 보여주게 되면요, 국제사회로부터,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제재를 받을 받죠. 수가 있죠. 예. 근데 제재를 안 받는 겁니다. 안 받는 것이고, 미국도 이스라엘을 계속 동맹국으로 인정하고 도울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그러면서도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핵이 가지고 있는 억제력은 다 발휘합니다. 발휘할 것은 다 발휘하고 손해볼 것은 하지 않는 소위 이게 이스라엘의 핵 보유 전략인데 뭐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추정치이지만 이스라엘은 200기 이상의 핵 보유를 핵 탄두를 가진 것으로 전문가들이 다 추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수소폭탄을 포함해서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비핵화의 미래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상당히 좀, 좀이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정부는 북한이 확고한 그런 핵을 소지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남북 화해를 강조하고, 이 북한의 비핵화 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뭐 협상을 잘하면 북한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잠꼬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을 추구해야 되는 동기가 워낙 강력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남 전략이 그대로고요. 대미 전략이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동기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핵무기가 지금 필요한 이기 때문에 뭐 설득을 해서 뭐 안 된다. 유혹을 해서 또는 반대급부를 지원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킨다. 이 얘기는 사실상 잠꼬대와 같다. 이렇게 잠꼬대. 보셔야 되고 또한 가지 이유는 중국이 미국에게 강력히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군사 뭐핵또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지금 핵 무력을 급속히 증강시키고 있고 정보 산업 무역 뭐 심지어 뭐그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을 대상으로 미국과 지금 전면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국인데 그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을 자기 편으로 꼭 끌어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강력하게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굳이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있다는 뭐 이런 협박 때문에 포기한다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핵이 포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취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은 핵균형밖에 없습니다. 핵균형. 예, 누크리에 패러티라고 하는,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능력을 상쇄하는 능력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핵무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맹을 활용해야죠. 미국의 핵우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미국하고 핵 공유 협정을 맺어서 미국 전술핵을 가지고 와서 그 공백을 메운다든지 또 핵을 탑재한 미국 잠수함을 동해에 상시 배치시켜달라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좌우지간 동맹의 힘을 활용해서 핵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요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요구를 그것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동맹을 지금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는 제스처를 자꾸 취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는 현실성이 지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한하고 그러면 비핵화 협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북한하고 화해, 상생을 위한 교류 협력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하고, 밑돼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밑져야. 해야지요. 예. 왜냐하면 남북 상생 그 자체도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그러나 반드시 안보에 있어서는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르단하고 평화협정 맺고, 이집트하고 평화협정 맺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를 빈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탄탄한 안보 기반을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평화 노력을 해온 것이지요. 대한민국도 핵균형이라고 하는 기반을 확보한 연후에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양보해도 좋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태우 박사님의 이제 제안은 대단히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이 안보 문제를 바라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도 잘 해줄 거다. 이렇게 낭만적인 시각에서 너무나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안보 원칙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이번에 상임 대표로 활동하시니까 아니면 자유수호연합에 예, 자유수호 포럼 상임, 저, 자유, 공동대표의 한 예, 사람입니다. 예. 자유수호 포럼이 크게 그 이번에 해양수산부 이모 씨의 월북, 참 어떻게 그렇게 자국민이 죽었는데 월북론으로 몰아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참, 깝깝한 일인데요. 그, 서해 만행, 북한군의 서해 만행 사건이죠. 예. 이건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밝혀지지 않은 이 진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코 지금 섣불리 종결될 수도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특히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허용한다면 제가 몇 가지만 들어보면요. 도대체 자진 월북이라고,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고 몰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증거라고 내세운 것들이 너무나 불비한 거거든요. 갑판 위에 벗어놓은 슬리퍼가 증거물이다. 아니, 지금 저 피살된 공무원 L 씨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당직을 쓰다가 중간에 없어졌는데,
당직을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잠잘 때 혼자 배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슬리퍼를 신고 당직을 씁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런 배는 없습니다. 해군에도 그런 함정은 없습니다. 해군에서 아마 슬리퍼 신고 당직하면 바로 영창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슬리퍼가 전두물이다. 이런 얘기들 정말 참 제대로 한번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배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처형 방식으로 배 바다에 던져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직 시간 4시간 동 중에서 1시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람이 없어졌는데 나머지 2시간 반 동안 배에서는 난리가 나야 되는데요. 당직자가 없어졌다는 것은 선박에서 가장 엄중한 사태 아닙니까? 난리가 났을 텐데요. 도대체 뭘 했길래 오전 그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 12시가 되어서 실종 신고를 하고 그때까지 뭘 했느냐는 그배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또뭐 심지어 자진 월북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자진 월북자라고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이고요 그냥 조류에 떠밀려 기진맥진한 그냥 무방비 상태의 한 사람 인간입니다 이 사람을 일단 구조를 하고 월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필요하면 재판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쏴 죽이는 게 이게 만행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9.19 공동선언에도 어긋나고 제네바 협정에도 어긋나는 만행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한국군도 북한 선박이 우리 경계선 넘어오면 묻지 말고 그냥 격침시킬 겁니까? 북한 군인이 우리 경계선 넘어오면 묻지도 않고 사살할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한테 항의를 해야죠. 왜 이런 항의를 해야 될 대목에 항의를 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정부가 맞느냐? 이런 얘기들. 예? 그다음 군사적으로도 말이죠. 우리 해군이 시신을 찾는다고 수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해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역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국방부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국방부는 군의 수뇌부로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다시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대에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군의 절차상의 상식입니다. 상황 전파 절차의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해군이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우리 국방부는 왜 지켜보기만 했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산더미 지금 쌓여 있는데 뭐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에는 상당한 세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뭐 저희들 그 시민 입장에서는 초창기부터 그냥 거두절미하고 탈북자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 의심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되게 왜 그러면 뭐, 그렇게 탈북자로 몰아가느냐 뭐 이런 데 대한 의심도 있고. 예, 뭐,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의혹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서 입을 열면 곤란해질 사람들이 있느냐. 남과 북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제기가 될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북한이 보냈다는 통지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처음에 밝힌 통지문에는 북한식 표현하고는 북한식 표현이 아닌 안 되네.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었고, 토시도 막 빼먹고 틀리고 이랬다가 황급히 새로운 것으로 바꿨어요. 고친 것으로. 그래서 이게 위변조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깨끗하게 의혹을 해소하든지 해명하든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사고를 그 보고받은 시점도 좀 모호하고 또그 사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국민이 그렇게 참변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발표한 시점들도 47시간 이후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들도 보면 맞습니다. 지휘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예, 뭐,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47시간 만에 이제 그 비난을 하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말이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를 얘기하기 전에 상황을 충분히 먼저 알고 얘기를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비무장, 무방비 민간인이 바다에 떠 있는 겁니다. 뭐 자진 월북이든 아니든, 아니든 이건 간에, 그것도 둘째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국민이니까 구조 요청을 해야죠. 당연하죠.
구조 요청을 하는 데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밝힐까 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게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를 따지는 연후에 하겠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재빨리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수 없는 것이죠. 일종의 뭐 책임을 방기했다 이런 주장들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슬픈 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국가가 존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미흡하니까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점에 사람들이 좀참 낙담도 많고 또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표현도 그렇게 충격적으로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보면, 이제 오늘 아침에 10월 26일 날 주미 대사관 앞에서 워싱턴 DC에 계시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나라가 어떻게 예. 만들어졌는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이수혁이죠. 이수혁 네, 대사, 예, 주미대사. 주미 대사에 항의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그 영상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거를 공병호 TV에 좀 올릴 수 있겠느냐. 근데 좀 제가 예.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민감할 때에, 그 대사 발언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뭐, 이수혁 대사가 자기 생각으로 그런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수혁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70년 전에는 미국을 택했지만 이제는 중국을 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죠. 70년 전과 달리 지금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다소 부드러운 불만을 이제 표시한 정도인데,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이중외교 행보를 취하는 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이 미국 진영에서 이탈해서 중국 쪽으로 다가가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해서. 네,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포기하고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한가? 만약에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뭐 실용주의 차원에서 그런 행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고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이고 또이 손자병법 말씀대로 아닙니까? 바로 이웃이 인접해 있는 강대국은 영토를 탐하고요. 멀리 있는 강대국은 영향력을 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영향력을 탐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영토를 탐하는 이웃 대국을 견제하는 것, 견제. 이게 약소국이 살아가는 기본 원리 아닙니까? 망고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네, 망고불변의 진리죠. 근데 이 망고불변의 진리와 또 중국이라고 하는 비민주적인 체제, 공산 일당 독재 체제, 인권 부재, 인권이 존중받지 않는 체제, 이런 중국하고 우리가 앞으로 긴 세월을 공생 공영할 상대인가, 이렇게 따져보면 아니거든요. 중국이 그런 나라라면 또 아마 우리도 고민을 또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가까운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사정없이 압박을 가하고 무력을 앞세우고, 이게 지금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많이 밟았습니까? 사드 보복만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호주에 대한 거, 캐나다, 뭐, 주변 국가들 다 압박을 가하고, 오죽했으면 서방의 전문가들이 중국이 펼치고 있는 외교를 늑대 전사 외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늑대전사 외교. 늑대 외교. 예, 늑대 전사 외교라고 부르죠. 예? Wolf Warrior Diplomacy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중 양자 간에서 고심하고 양다리 외교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수혁 대사의 발언은요, 대단히 도발적인 겁니다. 뭐, 정부의 입김에는 맞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운명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이질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마침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이 서울고등학교 출신 동창들이 서울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정모 전 안보실장, 또 서모 또현 안보실장, 그리고 이수혁 대사 세 사람을 파문하겠다고 뭐 지금 그런다고 그럽니다. 뭐 어떤 절차가 밟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발언이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것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뭐, 이제, 이수혁 대사가 나이가 좀 젊은 사람 같으면 뭐, 철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고, 그 나이도 아마 70대인 것 같은데, 그 뭐, 자기도 있지만 아이들 세대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시대의 흐름을 보는 안목이 그것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예. 중국, 시대를 보기보다는 정권을 본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맛만 본것 같습니다. 나이 70이 되는데, 나이 70이 뭐, 좀 이렇게 눈치 안볼 시대, 시간 되지 않습니까? 좀 내려놓을 시대인데.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뭐, 내일 잘못하면 갈 수도 있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다 정말로 내려놓고 해야 될 말은 하고 참을 거는 참고 그렇게 살겠다 하면서 지금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실망하는 것은 뭐 40대에 뭐 젊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되는데 다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손자, 손녀들도 있고 그런데 그 미국의 미래라는 중국의 미래라는 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그리고 지난 5000년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성향인지 어떻게 안, 뭐가 안 바뀐지 아는데 그렇게 하니까 참. 정말 참이 근데 지금은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쿼드 그 시큐리티 다이로그라고 합니까? 예, 쿼드 쿼드 안보 안보 대화. 대화, 사자 안보 대화. 이제 그거 예. 하고 저는 이제 그 VOA를 자주 보니까 미국의 예. 방송, 비교적 미국의 방송이 미국 무부의 영향력을 받기는 하지만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이렇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네. 굉장히 상세하게 이 문제를 계속 다루는데 그 안에 보면 정말 이렇게 참 모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미국이 한국에게 사드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살짝 보내기는 했습니다. 이 쿼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네개 나라가 이제 공조하는 것인데 예. 그네개 나라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네개 예.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쿼드라고 하는 것이 엊그저께 생긴 게 아닙니다. 2004년입니까? 그 동남아에 쓰나미가 밀어닥쳤을 때이네개 나라가 이 쓰나미 극복을 지원하는 데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이 얘기가 있었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 호주의 입장이 좀 다르고 인도의 입장이 달라서 뜻대로 되지는 않다가 최근에 다시 이게 살아난 거거든요. 2017년부터 미국이 다시 불을 붙였고, 작년에 워싱턴에서 1차 강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쿼드. 금년에 이제 2차 회의가 있었는데, 근데 한국에 대해서도 쿼드 플러스라고 해서 4개 나라 쿼드 이외에 다른 플러스. 나라들도 좀 가담하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살짝 보내기를 했는데, 냉정하게 판단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한국이 동참하는 게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는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시큰둥하다. 왜? 또 중국을 생각해야 되니까 시큰둥하다. 둘째, 미국도 한국을 그렇게 꼭 초청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한국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어떤 움직임으로 아마 남아야 있을 것 같고요. 쿼드 자체도 사실은 약간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입장, 그리고 호주와 인도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 호주 같은 나라는요. 무역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1년에 뭐 중국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씩 와서 돈을 뿌리고, 17만 명 유학생들이 호주 대학에 돈을 뿌리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 의존 상태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고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그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중국은 경쟁 관계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펼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인도가 어느 정도 가담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미국처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대하는 입장이 좀 다른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쿼드 안보 대화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원하는 대로 아시아의 나토가 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요. 또그 기간 동안 한국은 역시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협력하기보다는 떨어져서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움직임으로 아마 당분간 시간이 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쿼드의 중요한 그런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태평양의 해상 수송로의 보호라는 그런 부분들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우리한테도 사활적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임승차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그런데 김태우 부분도 박사님,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우리는 좀 이렇게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해상 수송로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맡아야 될 역할이나 지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면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그런 면이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든. 제 생각이 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심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석유가 어디서 오느냐 물으면 다 중동서 온다는 걸다 알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그 상당히 많은 물동량이 역시 이 대만 앞을 지나서 남중국해를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서 가는 이 항로를 이용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것이죠. 유조선의 전부가 다그 항로를 지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항로에서 우리가 해적을 당하지 않고, 뭐 최근에는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이제 있었지만 그전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하게 다 우리 몇십 년 동안. 배들이 움직였는데 그거는 누가 지켜주어서 그러냐? 물으면 학생들이 잘 몰라요. 굉장히 생소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7함대가 서태평양에 질서를 잡고 있고, 5함대가 인도양을 지키고 있고, 그 미국 함대들이 해양 질서를 지켜준 것이다. 우리는 그 위에 편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아, 그러냐고. 처음 알았다고 이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 말씀대로 중국이 만약에 이 항로를 정말 장악을 해서 차별적으로 당연히 어떤 나라는 차별하겠죠. 되고 어떤 나라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힘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일본과 또 인도, 호주의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 일본은 중국이 이 항로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인도, 호주 이런 나라들은 중국이 장악하는 것을 반대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에 군함도 보내고 미국이 펼치는 자유의 항행 작전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바다는 중국한테도 중요한 항로인데, 중국이 이 바다를 뭐 막을 거냐, 벽을 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만큼 생각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차이점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 항로를 안전하게 이용해 왔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 젖어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당연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마치 동맹이라는 것도 공기인 줄 알고요. 공기는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공기가 없어 봐야 알죠. 당장 숨이 막혀 죽을 텐데. 그렇게 노 대통령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그 조지 W부시가 이제 그 행사장에 왔지 않습니까? 노 대통령이 네.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는데 어떻게 네. 거래 관계로 보면은 뭐 당연히 가야죠. 그런 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를 비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2만 그 7천 노 명, 3만 명 정도의 군사를 그냥 자국민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참, 그게 참이 공짜가 나쁜데 뭘 이렇게 지금은 또 이게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됐지 않습니까? 힘도 생겼고. 그런 면이 참 그렇습니다. 좀 예.
좀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아까 이제 그 자꾸 이제 문 대통령이 2018년부터 그런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주시고 그게 필연적 결과를 한번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추축국들, 당시에 독일, 뭐,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패전국이 돼서 맺었던 평화협정이 베르사유 조약 아닙니까? 그 베르사유 조약에 이 독일의 해외 식민지를 다 빼앗고, 예, 가혹한 영토 분할을 다 빼앗았죠. 땅들을 많이 빼앗고, 오스만 터키 같은 나라는 아예 국토의 대부분을 다 뺏겼죠. 예. 그러면서 독일한테 또 가혹한 배상금을 물렸는데, 독일이 굉장히 독일인들이 감정상했죠. 나치가 잘못해서 전쟁을 저질렀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이 책임이 너무 막중하다. 이렇게 불만을 독일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독일이 결국은 히틀러를 길러냈지 않습니까? 만들어 내죠. 바로 그 불만감 때문에 히틀러가 집권할 수 있었고 다시 재무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화협정은 반드시 깨집니다. 반드시 깨집니다. 그 다음에 독일하고 소련이 1939년에 불가침 조약 맺었지 않습니까? 불가침 조약 맺을 때이 히틀러가 소련을 쳐들어가지 않을 생각을 하고 맺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속셈을 숨기고 저건 종이 호랑이다. 단번에 그냥 진격해서 그냥 뺄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숨긴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조약은 바로 1941년 그 유명한 오퍼레이션 바바로사, 이제 소련 진군 작전이 시작되면서 바로 묵살된 것이고요. 미넨 협정 1938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 3분의 1을 독일에 주면 히틀러는 더 이상 무력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영국의 그저 체인벌린. 체임벌린 수상은 그 문서를 들고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그걸 손에 들고 자랑했지요. 이제 평화는 전쟁은 없다. 평화가 왔다. 그러나 히틀러의 속셈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금방 몇달 만에 바로 그 평화는 깨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소련하고 일본도 불가침 조약 맺은 거 아시죠? 그게 일소 중립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일본이 원자탄을 맞고 비틀거리고 폐망이 눈앞에 다가오자, 그러니까 8월 7일, 8월 9일 이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떨어지고요. 일본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느닷없이 소련군이 만주로 내려왔습니다. 그 길로 내려와서 그냥 오합지졸로 변해버린 일본 관동군을 그냥 밀어내고는 졸지에 38선까지 내려왔잖아요. 그게 우리 분단의 역사 아닙니까? 예? 제일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1973년 파리 평화협정입니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했고요. 미국이 지쳐서 이 평화협정을 맺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 협정이, 이 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래서 네개 당사자가 서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 베트콩, 월맹, 뭐 이렇게 네개 당사자가 서명을 했고, 그다음에 안보리 이사국 네 개를 보증인으로 도장을 찍었고요. 총립국 네 개를 보증인으로 도장을 찍고 12개 나라가 도장을 찍고요. 그다음에 평화를 감시하는 총립국 감시단이 하노이 420에 파견이 됐고요. 절대로 이건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다시 월맹이 쳐들어오면 비행기, 해군 공군을 동원해서 박살을 내주겠다 하고, 그 조약, 그 문서까지 해서 서명까지 하고요. 많은 무기를 남겨주고, 이렇게 떠났는데, 그 이후에, 월남, 남베트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평화가 왔다. 몇달 그리고 안 걸렸죠? 평화쇼가 만발했고, 예? 혼란 속에 있었죠, 혼란 속에. 아무나 아무 얘기를 다 하고, 그러다가 딱 2년 지난 시점에 월맹군이 17개 사단, 고작 17개 사단으로 남침을 제기했는데, 56일 만에 월남이 패망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하노이 그 사이공원에 가서, 지금 호주민시가 됐죠. 그 박물관의 사진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참 내려앉는 기분이었는데요. 그 사이공이 함락되던 날, 그 월맹군이 탱크를 타고 시내에 들어오는데, 그 탱크가 미군 탱크였습니다. 미제 탱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베트남이 병력도 많고 물자도 많고 장비도 많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이 양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이미 영혼이 떠나간 군인들, 전의를 상실한 국민들, 이거 숫자는 그냥 아무 아무 의미가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 거지.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남겨줬거든요.
그 월남이 공군이 그때 세계 4위, 5위 이랬습니다. 비행기 숫자로. 그런데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습니다. 왜? 조종사들이 다 도망갔으니까요. 이게 지금 파리 평화협정을 우리가 교훈 삼는다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대남 전략, 대미 전략이 불변인 상태에서 여전히 북한 사람들한테는 주체 통일을 가리키고 있는 이런 북한하고 종전선언부터 덜렁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 그 사악함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은 필패 같아. 그 네. 악하고 손을 잡으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힘의 바탕을 둔 악과의 어떤 협상은 가능하겠지만, 그냥 악의 선의를 믿고 뭔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어쨌든 뭐 사랑은 낭만적으로 해야 되지만, 국가 일을 낭만적으로 하면 뭐 그런 사회나 민족은 안 되죠. 예 예, 사랑은 정반대죠. 예 사랑은 낭만적으로 하면 괜찮, 그러나 국가 일이란 이런 부분을 낭만으로 하면 뭐 어쨌든 오늘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뭐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방금 하신 말씀 한번더 반복하고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사랑은 낭만적으로 할수 있고요. 개인 대 개인 친구 사이에서도 낭만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보증 썼다가 친구가 나를 사기치면 내 혼자 괴로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에는 그 정반대거든요. 결혼만 해도요. 친구를 위해서 빚보증 못 씁니다. 왜? 자기한테 자식이 있고 분이 있고 가족이 딸려 있잖아요. 그런데 수천만 명 국민을 거느리는 정부는 절대로 낭만적으로 처리할 수 없죠. 이 말씀 제가 한번더 드리고 국민들한테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 뭐 부동산 문제, 세금 폭탄 문제, 뭐 이런 문제, 경제 문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다르면 이렇게 막 놀라고 충격을 받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그 그림만 본다면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이 있는 문제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 국민은 선진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 국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과히 입체적 아닙니까?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동맹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우리 교육도 황폐화되었고 언론도 소위 이 정부와 동일체 비슷하게 행동하는 언론들이 적지 않고 삼권 분립이 무너졌고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기관들 뭐 법원 검찰 뭐 선관위 이런 기관들도 사실은 권력과 동일체가 돼가고 있는 이 전체적인 모습을 한꺼번에 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하게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국민이 할수 있을 때 우리는 선진국민 자격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한 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가져주셨는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은 시각에서 볼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화상으로 하면 오시기 또좀 오시라고 이렇게 요청하기가 참 그동안 부담스러운데, 서울에서 몇 시간 와야 되기 네. 때문에, 이제 이 시스템으로 특정 연예인님 좀 자주 출연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 좋은 그런 화상 인터뷰를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김태우 박사님 모시고 아마 여러분 참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또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큰 그림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볼수 있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제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이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송출하는 그런 방송이 잘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알림도 잘 가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가능하면은 6시, 8시 실시간 방송은 6시, 8시 정도에 매일 뭐 6시는 반드시 하고, 그 다음 또한번 방송이 있으면 8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 방송에 꼭 6시 정도 되면 들어오시고, 또 방송이 시작되면은 방송 내용을 SNS 같은 데좀 이렇게 올려주셔서 다른 분들이 좀 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좀 사회가 나아지는데 특별한 그런 도움이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방송을 보신 분 가운데서 바로 전방송 6시부터 한 시간, 한 10분간 진행됐던 이번에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대법원 선거소송에 참여했던 7명의 그런 선거인단 변호사 가운데서도 이동환 변호사가 했던 그 방송을 꼭 한번 여러분 챙기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는 이제 아마 이번에 그 대법원의 추심인 김상환 변호사에 대한, 저 대법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4.15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지 아주 귀한 그런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영됐던 6시도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올해는 언론 환경이 너무나 많이 악화가 됐지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나날이 좋은 일들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